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합의문에 명시됐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경전선의 전철화도 논의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 합의문. 합의사항 12개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항에 광주형 일자리의 초당적 지원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와 막판 협상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국회 예산 심의 이전에 합의된다면 정부는 물론 여야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약속한 셈입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이번 달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정책성 조사에서 0.011이 부족해 탈락한 광주 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 사업이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어떤 상징적 사업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에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이 합의문 보면 사항에 원래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항목을 집어넣고 생산적 협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그 첫 출발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고 경정선 전철화가 논의돼 지역 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